다음은 돌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남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돌턴의 법칙은 혼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상기체를 혼합했을 때 혼합기체가 보이는 전체의 압력은 각 성분기체가 혼합실 내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압력, 이걸 이제 분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총합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같은 부피의 어떤 용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는 4몰의 파란색 기체가 0.4기압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빨간색 기체가 6몰의 뭐 0.6기압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같은 부피일 때이두 개를 섞으면 10몰의 1기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N개의 기체가 서로 혼합되어 있을 때그 기체의 총 압력은 각각의 그 부분 압력의 합이랑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N개의 기체를 갖다가 다 더해준 걸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공기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혼합기체죠.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이 섞여 있는 혼합기체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만 일단 고려를 해봤을 때 질량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소, 산소, 아르곤의 각각의 기체 상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는 기체 상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 돌턴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이제 비를 써주고요. 75.5대 23.2대뭐 1.3의 비를 이렇게 써주고 각각의 이제 그 기체 상수를 곱해주면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87.06 J/kg이 나오고요. 원래 이제 이론적인 값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